그 맥아서 동상 저 시민들이 세웠거든요. 그걸 철거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4천 명이 모였어요. 막고 6.25 때하고 똑같아요. 노래 부르고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 사람들은 전문화가 돼가지고요. 인천 시민들이 세운 건데 미국 국회에서 이거 철거하면 우리가 국회에서 가져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냈는데 그 마카더 때문에 우리가 통일된 나라가 통일전쟁이었는데 통일나라가 다시 뜨쪼가게 되시니 이 동상을 철거하자. 그래서 밧줄이랑 다 가지고 왔어요. 끌어내리려고. 그런데 교인들은 전화를 했더니 한 1,000명이 모여서 예배받는데 그걸 누가 지켰냐면 그때 정부가 소극적이에요. 지키지 않더라고요. 상위 군인들이 한 2,300명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갈고리 손이 있잖아요. 손이 다 팔이 부러져 버린 없어진 그 상위 군인들이 여기다 쇠 갈고리 차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나가더라고요. 4,000명. 그리고 가다가 노래하더라고요. 지금 만일에 국법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쓸 겁니다.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찬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다시,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낮은 단계 3단계 연방정부인데 우리는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베트남에 베트콩이 점령한 후에 어떤 학생의 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시의 이름이 백기예요. 흰백자. 그가 뭐라고 쓰냐면 그 학생은 그 대모 베트남 정부와 미군 철수 우리처럼 반대운동 시위하고 반정부운동 하던 최첨단의 대학생이었는데 베트콩이 전부 밀려와 남아해가지고 다 점령한 후에 이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보트피플이 됐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 하면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통일이라고 쓸까요? 백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맨 앞장섰던 사람 거기 어디가 교회가 있어? 형식적인 있는지는 모르지만 싹 실어버렸죠.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순교라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좌익들처럼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몸을 내놓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인데 우리도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로 상위군들처럼 나오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교회는 부득이 목사님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논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살 길이 있어요. 도덕적 부패, 교회의 엔티 기독교, 세계의 정세 이거 다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논리로 보면 믿음의 논리로 보면 죽은 것이 살아나요. 무에서 유가 생겨요. 해골대가 변해서 생명의 군대가 되어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막대기 하나면 다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그 물맷돌 가지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뭉쳐서 기도하면 이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복음이 절대로 필요해요. 사람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하신 말씀인 줄로 생각하는데요. 전치사가 세 개예요. 4, 5, 그 다음에 2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는
올 모든 사람,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영어로 재미있게 했더라고요. 아마 필리그램 같아요. 내가 책에서 읽은. 하나님은 intended for all,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세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많이 있지만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저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구원 받는다.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간단해요. 간단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죽을 때라도 구원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는 사람은 needed by all. 모든 사람은 필수적으로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자. 세 번째는 available to all. 모든 사람이 소유가 가능해요. 소유가. 어떻게? 우리가 전도함으로. 그 전도도 혼자 둘이 하지 말고 전체가 하자. 예수 믿는 전체가 제가 그만하겠어. 힘이 없고 그만하겠어. 우리가 힘을 합하고 일어납시다. 전체가 일어납시다.